목사님이 저희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실 텐데요. 저 28일 날 그 연대 그 교회에서 연세대학교 교회에서 그 저 바흐의 그 좀 칸타타 음악회가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티켓을 목사님 가지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을 하다가 14-8절을 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지난 시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정리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종교적 바벨론이 있고 정치적 바벨론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바벨론은 일단은 저희가 종교적 바벨론이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교적 바벨론 입장에서는 로마 카톨릭이다. 카톨릭이 왜 이 바벨론인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바빌론만 많아진 게 아니고 그녀가 모든 다른 민족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빌론이 다른 민족들도 영적 타락에 동참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다 같이 바빌론과 같이 영적 타락했기 때문에 같이 멸망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다시 또 나오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다는 게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심판한다는 의미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심판. 주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을 포도즙을 마시게 한다. 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뒷구절에 가면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었고, 다시 좀 더 살펴보면요. 바빌론은 원래 바벨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바벨은 어떤 뜻이죠?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그 언어가 불리는 게 바벨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빌론도 원래 어원이 원래 그 이 바빌론의 근원이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혼란. 혼란이라는 뜻인데 혼란은 어디서 오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을 때 옵니다. 나쁜 것만 있으면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것만 있으면 뭐 그냥 나쁜 거니까. 근데 혼란은 왜 오죠? 나쁜 것과 좋은 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할 때 흰색만 있고 검은색만 있으면 혼란 헷갈릴 게 없는 겁니다. 검은색은 흰색이니까. 근데 문제는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경우죠. 회색일 경우에.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근데 문제는 이 혼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우리 일상생활 할 때 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들도 없고요. 항상 맞은 것도 없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혼란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 면에서 볼 때 이 혼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이 대충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확실하게 안 믿어요. 확실하게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생각하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 이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말이잖아 생각하시는데 그 뭐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안 믿던 사람입니다. 다소의 사울이죠. 다소의 사울이 확실하게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에 대해서 완벽히 안 믿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중에서 회심하고 나자마자 확실하게 믿게 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도 확실했고 안 믿을 때도 확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지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또 그 과거에도 보면 그 유명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이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그 이게 이제 장로교라든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분이 사실상 가톨릭이나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특히 가톨릭교는 이 사람이 다 만든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장로교는 가톨릭이 나왔으니까 그 이 교리를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우리 우뚜마 목사님은 무지무지 싫어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제를 가지고 쓰는 서추원 목사님도 원래는 무지무지 싫어하셨는데 지금은 싫어하시면서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 저도 그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책을 쓴 게 페이지만 해서 한 3만 페이지 된다. 3만 페이지. 여러분들 3만 페이지 읽을래도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3만 페이지를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걸 베껴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은 책이 3만 페이지, 책이. 제가 쓴 책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용을 읽어보면 저도 뭐 한두 권밖에 안 읽어봤지만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막 페이지마다 나와요, 페이지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정말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쓰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연옥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연옥이라는 거. 성경이 연옥 없거든요. 근데 이 양반 만들어냈어요. 또 뭐냐면은 이제 아기들, 아이들이 죽으면 뭐 아이들을 위한 천국이라는 게 있다고 가톨릭에서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뭐 완전히 죄를 안 지은 거니까 아이들은 뭐 사실 우리는 아이들도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가는 뭐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좀 만들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연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문맥을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다른 것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강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강해지려면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와야 되고 교회에 열심히 와서 사제들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그 신부였으니까 주교였으니까 주교 알렉산드리아 교회라는 그 교회의 큰 교구의 주교였거든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추기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반이니까 굉장히 자기 교회니까 교회 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한 걸음 나간 거예요. 이 양반은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니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이런 얘기 연옥이 있어야 죽은 사람들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오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를 제일 박해했냐면 그 당시에도 재침례교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 믿음이죠. 그냥 유아세례는 말이 안 되고 태어나서 그 유아세례 받는 거 말고 다시 한번 자기가 믿음을 받을 때 침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무지하게 박해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박해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박해한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봐 박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했다니까 하나님을. 단지 자기가 앞서 나간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과연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훌륭한 면과 훌륭하지 않은 면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훌륭한 면만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려운 거니까 어렵습니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신학에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것과 좋은 것 섞여 있는 것들이 현대 아까도 얘기 드렸죠. 현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책과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책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토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1900년대에 사시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 뭐 믿음 좋으신 거고 그분 책 보면 정말 이분이 아 정말 성경대로 믿으신 분이고 또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순결하게 가시는 분인데 토조 목사님 책하고 바로 옆에 조용기 목사 책이 꽂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뭐 삼박자 복음 그 쓴 책이 딱 옆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그 와가지고 그 서점 속성에서 그 두 가지 책이 비슷한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RA 토리에 가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주 좋은 목사님인데 미국에 또 조용기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이 로스틴이라고 그 아주 이 한마디 유명한 사람이죠. 그거 근데 설교를 하는데 콘서트처럼 한다니까요. 하는데 막 몇만 명이 모이고요. 성경 얘기만 안 해요.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이 사람 책이거든요. 이 사람 뭐냐면 너를 믿어라. 너를 믿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너를 믿고 근데 그게 심리학 책이지 신학 책이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이 로스틴 책하고 토리 책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느 게 진실한 믿음인지 헷갈려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믿는 거에 잘못 믿는 거는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잘못 안 믿는 것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저희가 진짜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고 또 어느 게 좋은지 갈라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TV를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저께 뭐 야구 중계를 잠깐 그러니까 야구 중계 재방송을 보다가 잠깐 어저께 그 TV를 보니까 어저께 밤에 SBS의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에서 그 무슨 장로교회 교회인데 은혜로 교회인가요?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여자분이에요 또. 근데 그 여자분 목사님이 그 뭐라 그러더라? 저도 좀 잠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종말의 날이 곧 올 거고 종말의 날이 곧 오니까 피지로 다 가야 된다 해가지고 피지로 뭐 전 교인을 데리고 가는 뭐 그런 목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목사님이 막 신도들을 막 때려요. 막 때리고 뭐 그래물로써 이제 더 뭐 타장마당인가 해가지고 때려서 더 주님한테 가까이 간다는데 전 도대체 성경 어느 구절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전체 다 방언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성경은 다 방언이고 방언을 자기는 해석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니면 성경 왜 쓰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나만 읽을 수 있고 나만 해석할 수 있고 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99%? 99.99%?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톨릭교도, 가톨릭에서는 종교개혁 때까지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금서. 읽지 못하는 책이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 읽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왜 읽지 말라고 했냐면 성경은 너무나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가 읽고 신부의 해석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 가톨릭 교리집에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교리집에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리집에 있고 가톨릭 그래서 성경 읽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구텐베르크의 무슨 인쇄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왜 그 인쇄기가 중요하냐면 성경을 쉽게 볼 수 해줬거든요. 그게 그전까지는 성경이 귀하니까 못 읽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쉽게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던 가톨릭 교리하고 어긋나는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란은 나쁜 겁니다. 근데 혼란을 피하기 혼란은 어떤 게 있느냐면 좋은 거가 나쁜 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좋은 거가 나쁜 거에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그 좋은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을 공부함으로써만 혼란을 피할 수 있고 혼란을 피하셔야만 바른 믿음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않으신다면 확실히 아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음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음행은 한두 시간 전에 했었는데 음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 드리면 음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보다 훨씬 폭이 큰 겁니다. 주님 외의 걸 사랑하신 분 다 음행입니다. 그 얘기 드렸었죠. 주님 외의 걸 사랑한다 음행입니다. 주님 외의 걸 더 주님보다 위에 놓은 건 다 음행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어머니들 여기 많이 어머니들 다 어머니 드시니까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음행의 가장 대표적인 음행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음행입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위에 올려놓거든요. 뭐 솔직히 안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식 교육이 음행이죠. 주님은 위. 아니 그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날 이 교회 일요일날 아주 중요한 쪽집게 과외가 있으니까 쪽집게 과외 가야 되겠다. 학원 가야 되겠다. 애가 그 얘기했을 때 한 번이라도 헷갈려 그러니까 혼돈에 오시지 않으셨을까? 분 여기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사원도 이제 보내야 되나 말아야 5일이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오전일에만 보낼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위에 올려놓은 건 다 은행인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위에 뭘 올려놨을 때 최종적으로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어느 경우 그걸 언제 징벌하시냐 이슈일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뭔가를 더 아끼신다면 그걸 주님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거에 벌 주다고 하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뭔가를 더 사랑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걸 주님 위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님의 징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지난 며칠 얼마 전에 저희 음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더는 안 하겠고요. 음행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저희가 우리들은 육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육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육신에 따라 행동을 한 건데 겉보기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아 이건 굉장히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이런 거죠. 뭐냐면 뭐 열심히 뭐 봉사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무슨 뭐 밥 뭐 뭐라 그러죠? 밥 퍼주고 뭐 예를 들면 뭐 노숙자들한테 캠페인 일하고 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아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제일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정치표 얻으려고 아 내가 너 뭐 그 사람들은 좋은 일 할 때마다 항상 기자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밥 퍼줄 때 사진 찍어서 텔레비에 나오고 뭐 아니면 뭐 그래서 뭐 좋은 일 하는 거죠. 그거는 육신을 따른 것 같다는 얘기죠.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육신적인 거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핵심은 그걸 하게끔 한 그 원천이 주님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모든 어떤 행위든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서 했을 경우에도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눈에 따라서 좋아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2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룬다는 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막 이런 건데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행동하는 거. 이게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가 어떠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의 행위의 근거가, 행위의 원천이 육신에 의한 거라면 그거는 주님 어떤 행위든 간에 주님 눈에 좋지 않으신 거고 반대로 어떤 그 여러분 좋은 그 주님을 맞닿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내재하시고 주님에 따라 행위했을 경우에만 그래야만 사실은 이제 주님 눈에 보게 맞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 따라 행동하는 거와 주님에 따라 행동하는 거 하여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린다는 걸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빌론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이제 이 바빌론이 이제 가톨릭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있는 거는 성경에서는요. 큰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것 중에 나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진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실 외형적인 보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주님 건데 우리가 주님한테 물질적으로 더 드리고 주님한테 뭘 더 한다고 해서 주님 닦을 게 뭐 있겠어요? 어차피 다 주님 건데. 큰 거, 사람 많은 거, 그 사람의 많음으로써 뭔가 좀 물질적으로 더 큰 이런 것들이 주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기 쉽거든요.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많은 물질적 드림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크건 작건을 좋아하는 게 아니십니다. 주님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신실하고서 커지는 것을 주님이 마다하시지 않겠죠. 하지만 주님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주님이 내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정말 가라지들이 있어서 그 가라지들과 그 진짜 알곡이 섞여가지고 등치는 커 보이지만 실제 알곡은 얼마 안 되는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하신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곧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 좀 더 마무리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아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얘기를 한 게 지난 시간에 그 베릴리 베릴리 할 때 그거하고 이제 아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얘기 오늘 설명을 드리면 아멘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성경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의 뜻을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멘 뜻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먼저 계시록 3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천사들이 편지하라 아멘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멘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언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원래 기본적인 어원은 굳세다는 뜻, 확실하다는 뜻하고요, 신실하다는 뜻이 섞여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뜻, 신실한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아멘은 그 신실하다는 의미로 이제 쓰인 단어고요. 근데 이 외에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진심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진심이란 뜻은 이사야서 65장 16절. 이사야서요. 65장 16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가 이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진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릴리 베릴리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진실이라는 게 아멘이라고 원래. 그러니까 여기가 아멘의 뜻이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은 정리해보면 확실하다, 신실하다, 진리 이런 뜻이 다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냐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그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리라든지 확실하다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게 민수기 5장 20절 보시면요. 민수기 5장 20절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이 내 창자에 들어간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대를 꺾게 할 것이요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신명기 20장 15절에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들 곧 새기거나 부화영역들 곧 주께 가지한 걸 만들어 은밀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일 것이며 온 백성은 응답하게 아멘할지니라.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확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의 뜻으로 이게 점점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시면 확실하다, 사실이다 이런 뜻에서 확인하는 의미로 갔다가 동의의 의미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도나 이런 것일 때 동의합니다, 확인합니다 이런 뜻으로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이때 아멘은 이제 동의의 아멘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나오는 이 아멘이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멘과 유사한 아멘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고린도 후서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돼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네요. 요거는 동의의 뜻과 확인의 뜻이 섞여 있죠.
여기에는 이 일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멘이라는 뜻이 하나가 아니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이라는 뜻이 원래 아멘이라는 뜻은 신실하다, 진실, 확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 이런 뜻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을 쓰셔도 되고요. 확실합니다 이런 뜻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신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말씀이 나왔을 때 아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지 아멘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굉장히 폭넓게 쓰셔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아멘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요. 오늘 이게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거 조금 저건 조금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8장 이제 끝나요. 8절을 끝내고요. 자 이제 8절을 끝내고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10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 10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손안에 그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받으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환란기 시대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왜냐하면 그걸 안 받으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쓸 수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못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셋째 천사가 무슨 경고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잠깐 그 환란기 몇 년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 그걸 받으면 진노의 포도즙을 맞을 것이다. 진노의 포도즙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님의 징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에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다 할 때는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편을 받아서 잠깐의 편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잠깐의 편안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노의 포도즙을 받아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그 주님의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겁니다. 진퇴양난. 그 잠깐을 살라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짐승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잠깐에 그걸 받는 대신에 그걸 받고 나면은 영원한 고통을 받으니까 결국은 환란기 때 순교될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하시면서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환란기를 통과하는 환란 성도가 되는 게 불행한 일이냐. 우리는 순교될 걸 걱정하면서 그 주님을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환란기에는 순교될 걸 생각하면서 지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주님의 징계 받는 거고 주님의 징계 안 받으면 환란기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는 그런 얘기고 환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보면 환란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어떻게 생각하면 권면의 말씀이 또 뒤에 나옵니다. 어려운 걸 아신다는 거죠. 너네들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아는데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조금만 견딘다는 게 보통이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전혀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오늘은 이제 진노의 포도즙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오늘 진노의 포도즙 얘기를 드리려고 앞에 거를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즙 얘기를 보면 진노의 포도즙이 이제 그 심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서요 10초 잠깐 보실게요. 진노의 포도즙 그분의 경로에 향해 섞인 것이 없이라고 했죠. 섞인 것이 없이 주님은 사실은 원래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를 징벌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도 그 주님의 긍휼이 일부씩 포함이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님은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실 때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 항상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징벌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노의 난을 주실 때도 사실은 약간이라도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포도즙에 긍휼을 섞은 거죠. 포도는 진노인데 그 진노에 포도즙에 주님의 그 긍휼을 좀 섞어가지고 주시는 게 원래 맞는데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긍휼을 조금 섞지 않은 상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주님의 진노를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진노가
정말 조금의 긍휼도 없는 진노 그 자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지금 그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이렇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 증거를 하신다는 얘기가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이거 좀 내용이 많아서요. 이거는 다 찾으시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적기만 하십시오. 에레미야서 25장 15절.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접진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포도접진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에레미야서 51장 17절에 보시면요. 51장 7절이에요. 51장 7절. 51장 7절에 보시면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8절에 있습니다.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랴.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쓸지니 그녀가 나올 수 있으랴. 지금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더 보면요. 그 시편 75장 8절 보시면요.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보람들로 가득하다. 그분께서 바로 그걸 쏟아내시되 그것을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로다. 이제 진노의 포도즙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진노의 포도즙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 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된 게 믿는 거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믿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믿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징벌하지 않은 하나님. 그냥 사랑만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좋겠죠. 주님이 뭐 전혀 징벌하지 않는다고 믿는 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믿기도 좋고. 근데 문제는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거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벌도 섞여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저희 여러분께서 자녀부를 하실 때 자녀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이 잘못된 걸 가난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 징벌함으로써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는 게 진정히 사랑하시는 거지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완전히 엇나간 그런 응석발이로 키우는 걸 정말 사랑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징벌 요소가 있다는 거. 단지 주님은요 쉽게 분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또 충분히 회개하실 기회를 주시고 항상 또 우리한테 회개를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했으면 결국은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다. 왜?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런 사랑이 주님이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랬을 때 진노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응석받이가 되는 걸 원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왜? 잘못된 건데.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더 나빠진다는 걸 아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 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서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서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마 그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듣는지 야단을 치실 때가 있나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너 한 시간 안에 숙제 안 하면 너 나 한 시간 뒤에 아빠한테 야단 맞아. 그리고 한 시간 한 30분 지나면 30분밖에 안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밖에 안 남았어. 5분이나 5분밖에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한다는 거죠. 왜? 때리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때릴지도 모르니까 너 공부해라는 거지 때릴 숙제하라는 거지 때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그러시라는 거죠. 징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징벌을 하시겠다고 해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계속 경고 주님. 그러니까 징벌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주장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이 훨씬 높은 건데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추는 거라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여튼 그 주님한테는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현상 아니고 반드시 징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징벌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한 징벌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벌이다라는 거죠. 그 징벌 받기 전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아시듯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징벌하신다는 걸 알아도 회개하기 쉽지 않아요. 징벌이 없다면 진짜 회개 안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충분히 이렇게 기다리셔가지고 그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얘기가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에 섞였냐 안 섞였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포도즙에 섞인 것이 없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얘기를 이거 좀 약간 그 주제로 약간 어긋나긴 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라서 요 얘기를 드릴게요. 성경에요 와인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와인. 근데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도즙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요. 포도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니까 알코올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포도즙과 포도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저희의 믿음인 침례교가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전 종교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는 사실은 음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술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술 많이 먹는데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술을 이제 그 일과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 뭐 우리도 뭐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렇게 먹는 경우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일과 중에 많이 먹습니다. 그 저기 예를 들면 이게 누구한테 가면 누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사무실 옆에 미니 바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좀 높은 사람들 미니 바에 가면은 그 영어로 이제 픽싱이라고 그러는데 섞어줍니다. 뭐 마실래? 그러면 그게 이제 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마실래? 저 위스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줍니다. 어째 따라서 이제 그 한 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호의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말해보자. 이렇게 사실 음주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술을 일반 특히 그 독주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수가 높은 걸 독주라고 그러죠. 독주들은 일반 가게에서 못 팝니다. 리코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술 파는 가게 따로 있습니다. 면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가가지고 그 사지 않으면 안 돼. 그 정도로 음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음주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와인이라는 얘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음주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와인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더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이게 굉장히 좀 참여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가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수관하는 사회니까 뭐 사실 대학교 저희 애 친구들 보니까 대학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술 먹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술 엄청 먹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이게 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들 좀 그런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성경에서의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 따라서 맞춰서 한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닥터 노먼 가이슬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그 비세이라고 하는 그런 저 성경 관련되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저널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보는 그 아주 전문 잡지 같은 건데요. 그 저널에다가 그 신약 시대의 와인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재밌죠? 신약 시대의 와인. 신약 시대의 와인은 어떤 것이냐? 근데 그게 1982년에 쓴 논문인데요. 그 논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약시대는 언제라고 얘기하면 AD 30년에서 AD 90년 사람들 신약성서가 쓰인 게 그때쯤이니까 AD 90년이 계시록이 쓰인 시점이 AD 95년경이거든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대한 건데 그 당시에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와인은요 물을 섞은 거였습니다. 물을 섞은 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논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로마 시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로마 시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로마 시대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그 BC 100년에서 AD 한 2, 3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의 사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로마 공화정 말기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하고 제정 초기거든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어나고 죽은 시대가 그 AD 그러니까 BC 100년에서 AD 0 그 사이거든요. 그 시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키케로라든지 카이사르, 카토 뭐 이런 사람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이사르도 엄청나게 많은 글을 남겼고요. 그게 지금도 다 남아 있고요. 또 그 많은 그런 또 그 비문들, 비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기들 죽고 나면 그 비석 세우고 됐으니까 비석에다 써온 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사실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100년 전, 200년 전보다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이긴 하지만 많이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근데 역사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책인데요. 말이 소설책이지 역사책만큼 고증이 잘 되어 있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저 소설책 섹션이 없고 역사책 섹션이 팔려 있어요. 그 로마의 지배자들이라는 소설인데요. 마스터스 오브 롬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7권짜리. 영어로는 7권짜리고 우리나라 번역본은 22권입니다. 22권. 상상이 가세요? 400페이지짜리 22권짜리 책이 고 시대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수십 번 나오는 구절. 성경책도 마찬가지. 아니 성경책이 아니라 역사책 수십 번 나오는 구절이 물을 탄 포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물을 탄 포도주. 근데 요 얘기를 좀 보면요. 그 호머 시대는 언제냐면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 시대는 그 BC 1000년 정도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호머 시대의 와인을 보면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물 20에 와인 1입니다. 20대 1로 섞은 거예요. 그게 호머의 일리아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 9권 208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물 20에 와인 1. 그 다음에요.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유명한 그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플리니우스가 쓴 플리니우스의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연의 역사라는 책인데 그 역사책의 14권에 보면 8대 1입니다. 물하고 와인의 비중이. 그 다음에 그 또 뒤에 헤시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3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렉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4대 1이고요. 디오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2대 1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평균을 내면 3.4대 1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4대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BC 10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나오는 수많은 책에 나오는 와인은 무조건 물을 섞은 거고요. 무조건 물을 섞은 건데 그게 20대 1부터 2대 1까지 골고루 있고요. 평균 잡아가지고 4대 1쯤 됩니다. 근데 결국 4대 1 정도 섞었다 보면 보통 와인의 도수가 12도쯤 되거든요. 12도쯤 됩니다. 12도인데 12도라는 거는 물 100에다가 12 정도의 알코올을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2분의 10입니다. 보통 도수 계산할 때. 그러면 112분의 12에다가 3배, 4배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2도 내지 3도 정도 되더라고요. 도수가 확 내려가는 거죠. 도수가. 그러니까 그 당시 와인은 굉장히 저알코올의 도수였다는 거죠. 굉장히 저알코올이었다는 거죠. 도수가. 근데 순술이죠. 왜냐면 그 약간의 도수가 있으니까. 맥주가 보통 뭐 한 4도 할걸요? 한 4, 5도 할 겁니다. 맥주가. 4도? 그러니까 맥주보다도 더 연한 정도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그러면 그 이런 식으로 물을 섞어서 뭐하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 지금처럼 물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물들이 사실은 그냥 먹으면 위험한 경우 아니면 그 물들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물들을 갖다가 소독하는 역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물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일반 음료로 먹었다는데 일반 음료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와인은 상당 부분이 음료로서의 와인이지
슬로스의 왕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와인이 술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당시에 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료수의 개념이 강했다. 왜? 상수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이 약했기 때문에 일종의 소독의 개념으로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음료수 개념, 이걸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와인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십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구절에 보면 물을 섞지 않은 와인을 먹는 경우는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섞지 않은 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와인 하면 물 섞은 거고요. 물을 섞지 않은 경우에는 섞지 않은 와인으로 정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터스 오브 롬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섞지 않은 와인을 먹는 대목이 왕왕 나와요. 섞지 않은 와인을 먹는 대목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했거나 아주 상황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주인공이, 그러니까 카이사르나 술라 같은 그 주인공이 아 오늘 좀 진짜 술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먹을 때 먹는 게 타지 않은 와인인데, 재밌는 거는 물을 타지 않은 와인을 먹은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테네우스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인을 마실 때 물을 섞어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물을 줄이면 폭력적이 되고 물을 완전히 없애면 완전히 사람이 미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물을 섞지 않은 와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순수한 와인을 먹을 경우에 지금 와인이죠. 지금 식으로 와인을 먹는 거는 굉장히 야만이로 봤고 그거는 굉장히 그 운명적이지 않은 나쁜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와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물을 섞은 음료수라는 개념을 하고 그래서 와인이라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음료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해가 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물떡을 가져가라고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물떡 가져가라는데 물론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까 물떡을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물떡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포도주가 물과 포도주 섞은 음료일 때 물떡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위가 끝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